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정말 이제 봄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날이 조금 풀리면서 따뜻한 날씨, 특히 낮에는 좀 따뜻해서 일교차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봄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네, 걷거나 또 이렇게 뛰는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야흐로 마라톤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3월 31일에 열리는 제주 MBC, 제주 국제 평화 마라톤을 시작으로 해서요. 제주에서 정말 다양한 마라톤과 걷기 축제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는 서귀포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예요. 꽃길을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봄날을 마음껏 즐겨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오늘 첫 시간 좌영국 리포터를 만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봄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엄청 화사해 보이는데 네. 좋은 일 있어요? 표정도 좋고. 이 봄을 맞이해서 네. 굉장히 어지러웠던 그 노총각의 방, 총각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도 막 좋아지고 에너지가 네.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봄 청소의 느낌이 그런데 근데 이게 청소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머리가 아프잖아요. 뭐부터 치워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제가 이번에 정리의 달인, 청소의 달인에게 제대로 정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네. 와. 어떻게 청소를 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또 집이 나오네요. 저희 집이 자주 나옵니다. 예, 요즘 촬영 컨셉은 약간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컨셉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방송하는 거죠. 눕방인가요, 눕방? 5분만 더 자자. 그래, 촬영 가야 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청소로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하시네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날의 마음가짐을 정리해보는 일기쓰기랍니다. 2024년 나, 형국이는 새해 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려 합니다. 정리도 힘들고. 이거 또 뒤집어놨네. 또. 이거 진짜. 자꾸 이 팔은 뺐다가 꽂았다가 맨날 옷이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사실 옷 정리하는 게 이 특히 겨울 옷 정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네. 뗐다. 그냥 막 던져놓죠. 공이에요? 겨울 옷은 넣고 봄 옷은 꺼내고 계절에 따라 옷장 정리도 하고 싶은데 도통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은데 정리도 배우고 청소도 배우고 나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리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공간 정리 수납 전문가 김영 대표입니다. 너무 복잡하, 이게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선생님. 네. 이거 지금 옷방 겸 잡동사니들 막 이렇게 해놓는데. 네.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근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주 양호한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다. 네. 제가 이게 평소에도 뭔가 정리를 한답시고 하는데 뭐 옷도 좀 약간 계절별로 좀 구분한답시고 하는데 계절이 바뀔수록 자꾸 쌓여만 가. 그죠? 쑥 밀어두고 그러다 보니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 요즘에 사계절의 의미가 좀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계절별로 옷을 정리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주로 입는 옷을 가까운 데다가 두고요. 주로 가까운 거, 그러니까 금방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거. 네네네. 그리고 조금 고가의 옷이거나 날 잡아서 입는 옷들은 좀 안쪽에다가 담아두시는. 근데 그 날 잡아서 입으려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밀어 넣는단 말이죠. 그죠. 그건 수납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막 눌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이 없어야 정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건이 없으면 내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은 어느 정도 집에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리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비어있는 꼴을 못 봐서. 비어있는 꼴을 못 봐서. 뭘가를 자꾸 그 공간 안에 채우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이걸 채울 때도 요령 있게 분류를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그 문제점이 나와요. 딱 봐도 진단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오냐면 공간의 한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칸이 예쁘게 너무 많이 잘 나눠져 있거든요. 칸이 공간이 너무 잘 나눠져 있으면 이거를 아 이쪽 칸에는 식재료 칸, 이제 이쪽 칸은 이렇게 여기에는 뭐 소스류 이렇게 넣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비어 있다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데나 뭔가를 막 쑤셔 넣으면 나중에 못 찾아. 못 찾아. 그래서 수납할 때 한 분명 저 안에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뒤져. 다 뒤지다 발견했어. 근데 또 정리 안 해놔. 맞아요. 정리 안 해놓고 그대로 놔 또. 맞아요. 유통기한도 지나놓고 맞아, 그래서 맞아. 저렇게 칸이 많을 때는 아예 소스 그러니까 순서가 엉망이어도 소스가 들어가 있고 식재료가 들어가 있고 뭐 옷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칸을 좀 나눠주시면 네. 아무리 거기 안에 좀 순서가 엉망이더라도 좀 찾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우선은 이 공간이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생활하는 옷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음식 저기 일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창피해. 그래서 보관하는 창피해.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 방 하나가 두 가지의 역할로 쓰인다 그러면 한 칸에는 일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 한쪽 칸에는 개인의 물품하고 관련이 있는 거 네, 사생활 네. 먼저 공간 확보를 위해 숨쉴 틈 없이 밀어 넣어놨던 옷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과 업무 물품을 구분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 와. 아니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와. 어머. 너무 깔끔한데? 모자. 뒤죽박죽이던 공간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수선하게 놓여 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았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와, 이렇게 깔끔하게. 와. 진짜 멋있다. 공간이 넓어지더라고요. 짠. 뭐. 찾았습니다. 리포터님의 아 잃어버린 거 찾아주셨어요? 뭐예요? 금목걸이에요? 나 이거 어디 갔나 했냐 어디 갔나 했어 그 안쪽에 숨어있더라고요 어머 아니 15분, 이거 무슨 15분, 15분 이거 어디 갔나 별로 이게 이런 전 귀금속 잘 안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발견이 됐네 오늘의 정리 포인트 물건마다 종류별로 각자의 집을 만들어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무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양도 훨씬 적어 보이고 짐도 맞습니다 여기는 제주 MBC 편집실입니다. 우리 정현준 PD님의 편집실을 급습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왜 오신 거지? 제가 좀 배웠다고 좀 이게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라라라라라. 너무 좋은데. 그런데 좀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막 이렇게 이게 뭐야? 막 달라붙어 있는 거. 이거 뭐? 아, 영양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살려고. 아니, 좀 버릴 건 좀 버리고 정리 좀 하고. 이게 좀 청소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과자 부스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피디님도 이 좀 정리 좀 싹 하고 봄이잖아 봄 봄에는 이렇게 그 청소 정리 좀 버릴 거 좀 버리고 이렇게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새밤 새뜻으로 봄 맞이를 합시다 정리 정돈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청소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그나저나 이곳은 어디일까요 왠지 이 집은 바로 우리 정현진 담당 피디님 집입니다 집안의 묵은 때를 싹 벗겨주실 청소의 달인 김채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청소하는 방법이 그냥 쑥싹쑥싹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 정말 간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간편하게? 네네. 아주 편하게. 빗자루 제일 간편하게. 네. 청소기가 제일 편하긴 하던데요. 아 뭐 물론 청소기도 네. 필요하고 할 텐데 일단 이제 그 만능 세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그거를 온 집안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만능 세제. 네. 근데 좀 단촐합니다. 이게 좀 뜨거운 물, 네. 뭐 약간의 무슨 뭐 이게 좀 재료. 네네. 일단은 요거를 소다를 과탄산 소다 한 컵, 다목적 세정제 1.5컵,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섞을 때는 환기와 마스크가 필수랍니다. 이 정도를 하시면은 요거 갖고 온 집안에 주방이랑 그 화장실이랑 다 청소할 수 있어요. 이거면. 이 정도면. 네, 이제 우리가 청소할 부분에 이렇게 적셔서 쓴 거예요. 적셔서 한번 꾹 짜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틀릴 일이 없겠죠. 이 만능 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주방에서 고기 구울 때 사방으로 튀는 기름 때문에 청소하느라 애먹은 적 많으시죠? 매번 이렇게 닦기도 귀찮고 보통 닦을 때는 이렇게 그 주방 세제 해가지고 좀 닦고 이러거든요.
그럼 뭐 고민인데 뭐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능세제. 만능세제. 네. 우리가 만든 거. 그거 그걸로. 네. 그 만능세제도 이 기름때가 된다고. 아, 당연하죠. 기름때 묵은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요런 것도 이걸로 흠뻑 적셔 가지고 아, 이게 뭔가 쓱싹싹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 때가 있다는 거지. 때가 없었으면 그냥 민질민질민질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가 이 문제죠. 여기가 문제야. 여러분들 이 또 청소하실 때는 이렇게 또 장갑 좀 잊지 마시고 우리의 그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싹 모아가지고 시원하죠? 야, 그렇지. 와, 만능 세제 듬뿍 묻혀 때를 녹여내고 깨끗한 젖은 행주로 잔여 세제를 닦아내면 짜라란 이렇게 깔끔한 주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소의 달인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꿀팁. 여기 실리콘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놔두면 거의 대부분 제거되거든요. 세제를 분사하는 형태는 간편하지만 호흡기에 안 좋아요. 걸레에 묻혀 쓸 수 있는 액체 제형으로 세제를 사용해 주세요. 한번 만든 만능 세제는 집안 전체를 청소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방에서 욕실 순으로 청소해 주세요. 정리정돈하는 방법부터 묵은 때를 청소하는 방법까지 그야말로 대청소 완료! 여러분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2024년 봄을 맞이해보세요! 와, 오늘은요, 네. 진짜 우리 말 그대로 실생활에 정말 유익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들 알아봤는데, 특히나 아까 그 만능 세제. 야, 만능 세제. 저 이거 집 가서 만들어 보려고요. 거기 보자. 그냥 우리가 네. 평소에 청소할 때 착착착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에어로졸. 네, 그렇죠. 네. 저도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날리면서 저희 호흡기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까 본 그 만능 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아까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만능 세제를 걸레에다가 싹 묻혀서 싹싹싹싹 하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화면 보면서 정말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했던 이 정리의 달인. 아, 역시 이분의 손은 금손이었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금손이 되시려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좀 배우고 네. 정리하는 법을 좀 배우다 보니까 아,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좀 있었구나. 아, 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상기해서 네. 앞으로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좀 청소 좀 해보려고요. 노력해보려고요. 네. 파이팅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리 수납 전문가라고 네. 이렇게 직업으로 있는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좀 정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봐 라고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맞아요. 네. 그 아까 보신 그 김은영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 경력 단절이 있으셨는데 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나는 정리하고 청소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선택한 게 이 정리 수납 전문가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정리 좀 해 청소 좀 해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금손이 되어보도록 하세요. 네. 자, 오늘 정말 뭔가 정리를 하면서 내 마음까지 봄맞이 정돈이 되는 그런 소식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우, 피 안 통한다. 청소하러 가셔야겠네요. 네. 네. 네, 다음은 문화가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정우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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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알차게 로그인 재즈 문화지기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네. 요 봄나들이 갈 때 이 문화 소식을 또 하나 캐치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뻐. 아, 여기 이쯤이면 보일 텐데. 아, 이쯤인데. 어, 찾았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드디어 우리 이중섭 화가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섭섭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 이중섭 미술관에서 특별히 열리는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뿅! 오늘은 천재 화가 이중섭이 사랑한 서귀포로 갑니다. 남국의 정취 가득한 서귀포는 향긋한 꽃향기로 가득했는데요. 봄을 맞아 이중섭 미술관에서 올해 첫 전시가 열렸습니다. 선생님, 이곳에 오니까 제가 참
이 기품이 달라지고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뭔가 또 이제 제 정신 세계가 엘레강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야, 이 공간을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소개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기는 이중섭 화가의 그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중섭 미술관 상설 전시실입니다. 이중섭 미술관은 볼 게 많아요. 한국 전쟁 당시 서귀포로 피난을 온 이중섭 화가. 이곳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과 지내며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이제 다 봤으니까 저는 이제 이 좀 배를 안고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봬요. 아 잠깐만요. 네. 여기 네. 상설 전시실 뿐이 아니고 2층에 기획 전시실이 있는데요. 지금 제주 거주 작가 초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 2층에도 전시회가 있다고요? 네네네. 그것도 오신 김에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와! 하마터면 중요한 전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2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두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들을 초록초록하네요. 만나볼까요? 그림들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오니까 그 눈이 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초록초록한 걸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네. 온 사방이 다 초록초록합니다. 김현숙 작가님만의 이 화풍과 색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볼 수 있을까요? 다 작가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화풍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로 꽃을 그립니다. 꽃을 그리는 작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경쟁력이 없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아, 김현숙만의 꽃을 피워낸다 그러면은 아무리 흔하고 식상한 소재지만 이렇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피어도 뭐 초록의 꽃이 피기도 하고 사실 이전에는 까맣게 표현도 많이 했었거든요. 꽃이요? 예, 꽃을. 보통 수묵화 사군자 같은 걸 보면은 네. 메랑국즙을 그렸는데 먹으로만 그리잖아요. 근데 그 먹을 보면서도 왜 시커먼 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맞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가 점점 밝아졌다고 할까요? 어떤 싱그러움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초록이 최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초록의 화풍의 그림들이 좀 많습니다. 일상에서 가꾸는 화초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김현숙 작가. 그림을 그릴 때는 독특한 화법을 쓴다는데요. 어떤 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로 작업을 할 때 배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네. 배 하면은 등 배자거든요. 등 배. 면, 네. 예. 그러니까 뒷면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네. 한지를 쓰는데 두꺼운 장지라는 그런 종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장지는 두껍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물감을 하든 뭐 먹으로 그림을 그리든 앞으로 싹 다 배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슬슬 배어 나오죠. 뒤에서도 그리고 앞에서도 그립니다. 양면으로. 초록색을 가장 좋아한다는 김현숙 작가. 자연과 식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지 보는 내내 마음도 편안해졌는데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죠. 집에 정말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느낌? 예, 그림인데. 모든 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 그러는데 화초에도 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햇빛도 필요하고 적당한 양분, 뭐 흙도 필요하고 그런데 계속 물을 많이 주어가지고 말라서 죽는 경우보다 뿌리가 상해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욕심이 나서 조금 들어가다 보니 이거 너무 들어갔어. 그래서 작업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 화초를 키우면서의 그런 느낌이 내가 작업하면서의 그런 느낌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엔 야생의 고자화를 즐겨 그린다는 또 다른 주인공의 작품을 만났는데요. 다른 느낌이긴 한데 분위기가 신비롭습니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김산 작가님의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자꾸 나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어요. 뭔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관람하시는 분들이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흔히 제주도는 숲이 많죠. 고자왈이라고 하는 숲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제주도 태생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자라던 풍경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겪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풍경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사진을 보고 작업을 하지 않고 느끼고 와서 이제 드로잉을 바탕으로 제가 제조업해서 만든 풍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풍경들이에요. 제가 바라는 자연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개발이 많이 돼서 없어지고 이제 구조들이 어릴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자연들을 조금 더 아름답고 더 원시 자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산뜻하고 밝은 이제 청색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작품을 통해 자연 파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김산 작가. 또 독특한 점은 그림마다 마치 한라산 산신과 같은 모습의 하얀 사슴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슴? 정답! 처음에는 자연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로서 등장을 시켰었는데 제가 2019년도에 크게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내가 작가로서 이러한 상황을 한번 견디고 일어났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옛날 고서에 좀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사슴이 1000년을 살면 청색이 되고 거기에 또 100년을 더 살면 이제 백색이 되고 거기에 500년을 더 살면 흑색이 된다는 그 한 줄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그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이 내용이 의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등장시키게 됐습니다. 광활한 자연을 그리워한 김산 작가,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을 사랑한 김현숙 작가. 다른 듯 닮은 두 분의 작품을 감상하는 묘미가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화풍의 작가님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실까요? 장르별로는 또 동양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양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장르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품을 봤었을 때는 그냥 그린 톤으로 이렇게 비슷하다. 그리고 자연을 표현했다 이러는데 둘 표현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떤 모든 면에서 차별화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감상자들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죠. 네. 앞으로의 계획 뭐 저도 꾸준히 계속 그림 그리고 작업하고 이제 관객들과 소통하는 게 이제 저의 원래 계획이고요. 여기에 또 조금 욕심이 있다면 제주도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세요. 제주에서 전업 작가로 자신만의 예술 영역을 만들어가는 두 분. 앞으로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네, 보면 볼수록 기분이 참 좋아지고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거 바로 꽃이었네요, 역시. 네. 근데 이 초록의 색감이요, 네. 좀 싱그럽고 생명력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절, 봄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아까 그 김현숙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왜냐면 꽃 그림도 그리시지만 집에서 직접 화초도 키우실 정도로 맞아. 화초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김현숙 작가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가 화초를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집안에 이 식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김산 작가님의 작품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와, 너무 멋있다, 빠져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 김산 작가님께서는요, 이 사실적인 그림을 좋아하셔가지고 묘사하는 그림을 자주 그리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붓, 세밀붓이라고 하는데 초질일관 그 붓으로만 그림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네네. 일단 오늘 소개된 그 두 분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오롯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어서 보면 참 저도 덩달아서 마음이 포근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이 봄맞이와 함께 이 따뜻한 문화 소식까지 정말 유익한 알찬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주 MBC의 라디오죠.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뭐 제주도의 큰 인사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 11일에
제주 4.3 평화재단 첫 상근 이사장에 김종민 4.3 중앙위원회 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4.3 평화재단의 그 이사장 임명권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그 문제부터 얘기해보죠. 당시 재단 관련 조례 개정에 좀 반대 목소리도 내신 바가 있었고 어쨌거나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김종민 이사장의 첫 상근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랫동안 사삼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고 예.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국가 차원의 첫 보고서인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 사삼에 대한 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뭐 그런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변호사님의 좀 평가도 궁금합니다. 네네. 저도 김종민 이사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게 제가 대학교 1학년인 1990년에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나이가 다 티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김종민 이사장님은 그 새로 이제 이사장을 맡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는 것에선 저 진짜 뭐 누구보다도 저는 확신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번 상근 이사장직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예. 우려를 여러 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첫 일성으로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냐가 사삼평화재단의 독립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우려했던 그러한 이제 독립성과 관련된 그 우려가 예, 현실화가 예. 되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그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긴 한데 사실 오영훈 지사가 그런 여러 비난들을 감수하면서도 그 상근직으로 바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경영 문제를 네. 좀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그 재단과 관련된 그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는데 김종민 위원을 첫 번째 상근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보다도 사삼에 관련 전문가이고 일단 전문가니까 그 지사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선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조례 개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방법론. 잘 아시겠지만 출입지 없이 20년 또 사삼이라고 하는 한 논문만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되게 심지가 굳은 분이셔서 예. 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과제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예. 이 독립성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삼 평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예. 우리 도의 그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아, 그리고 예, 예. 그러한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오영훈 지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임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에 문제제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면서 또 사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사장을 임명했다는 것. 여기서도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과 논란 문제 이 부분도 이제 이사장으로서의 해결의 몫이 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잘할 거라고 두 분 보십니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제 유족회 일부 분들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그리고 그것들이 소위 말하면 같이 함께 사삼 진상규명 운동을 했던 많은 단체나 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건 분명하고 그게 갈등이 된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유족들이 앞장서서 진상규명 운동을 해온 측면도 있지만 예. 또 그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예술가들 활동가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삼재단이 좀 더 미래적인 미래 비전을 예, 어떻게 예. 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이고 예, 예. 예산 확보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건 대단히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예.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대한민국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관을 예, 좀 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과 협력을 하는 제 파트너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사장 본인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김종민 신임 이사장님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예,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형성돼 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심으로 이 일을 같이 해줄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세부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어떤 사람이 세운 것보다 더 그 설득력 있는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 예. 또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산평화재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의 큰 인사가 있는데 정무부지사. 네. 사실 전임 정무부지사가 좀 불미스럽게 사임을 하면서 공석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오영훈 도지사가 정무부지사 후보로 김혜숙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을 지명을 했고 도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공직자가 지명된 것도 처음이고 김혜숙이라는 인물 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두 분에 대한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어요. 예. 뭐 그 부분도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의회 사무처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이 바로 정무지사로 가는 케이스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관료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예, 예. 막상 정무부지사 되면 관료적 사고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지금 도정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도 서슴없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영훈 도정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정치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변호사님은요? 아까 그 퀘스천 마크의 다른 말 표현하면 예, 예. 갑의 입장이 을의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예, 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갑입니까? 예. 아, 뭐 굳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예. 말씀하시면 되지. 예를 들어 뭐 저도 이제 공직에 있었지만 예. 제가 몸담고 있던 그 조직이 제가 떠나온 뒤에 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논리 개발을 훨씬 잘해요. 민원인이 예, 예. 그 도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공직자 중에 일반적인 그냥 공무원의 입장과 예.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정무적 그 지위에 있는 분의 차이는 예. 을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어야 예, 예. 그래야 그것을 공직사회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혜숙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예, 예.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채워주신다면 예, 예.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예. 또 공직자에서 바로 올라오신 뭐 몇 안 되는 공직 그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이 예, 예.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그 전임 정무부지사 때 도의회와의 관계가 도의원 출신임에도 싹 좋진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고려된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의회 사무처장 하다가 바로 직장까지 예. 지금 그 도의원들 도의회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선 이게 결국은 정치라는 게 결국 예산을 어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선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아무래도 직전 의회 사무처장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이제 관계가 좀 역전되긴 했지만 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할 때 본인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경험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소통의 창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마 뭐 사무처장 하시면서 예. 옆에서 많이 보아 오셨을 테니 예. 백문이 불여일견 예. 본 게 훨씬 많은 거를 느끼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역할 잘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다 그 걱정은 있으나 한번 좀 기대는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예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인사청문을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예전에 인사청문들 보면 쉽게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서 험난할까요? 아니면 무난하겠죠. 왜냐하면 직전 의회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예. 뭐 선거 질문이나 이런 것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있지 않을까요? 활이 이렇게 다 밖으로 나가요. 뭐 부산일 변호사가 정부이사를 만약에 내정이 됐다고 한다면 예, 속옷질 분이 많겠지만 정치인 출신이라 아, 저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난함의 그 배경에는 예, 예. 그 전직 그 정무부 지사님이 갑자기 낙마를 하신 예,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우리 제주 사회가 빨리 봉합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예, 그렇게 의원님들도 생각하실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김종민 신임 이사장은요, 제주 출신의 언론인이면서 특히나 이 4.3에 대한 연구를 오롯이 해온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4.3의 진실 규명, 또 진상 조사, 또 특별법 제정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4.3의 어떤 역사를 밝히는데 많은 역할들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이사장이 갖는 어떤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갈등이나 논란들을 좀 종식하고 새로운 역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여성 공직자 중에 최초로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가 되신 분이죠. 김혜숙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28일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제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과연 제주도 최초로 여성 정무부지사가 탄생하게 될지 또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말 최근에 새로운 코너가 등장하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코너기도 합니다. 오늘 먹고 오른. 그렇습니다. 아주 네, 비장하게 소개해 주시네요. 아,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정말. 지난 시간에는 네, 제작진들이 더 이상 이제 말랑말랑한 그 제작진이 아니고 네, 이 도끼를 가득 품고서 흑화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떻게든 민수 씨를 네, 다이어트 시키겠다라는 강한 일념을 보여줬었죠. 네, 정말 지난 시간에 그 안돌오름 오르면서 네, 보여준 그 모습. 그 이후에 이어진 하이라이트에서 정말 이 호랑이 교관이 누구일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자, 오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작부터 달라요. 아까는 제가 장난처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두 분 얼굴만 봐도 진짜 질려요. 항상 이렇게 비 오는 것 같던데. 무서워, 무서워. 아, 교관이 지금 두 분인가요? 38. 또 맞췄죠? 너무 후회했다. 이랬던 우리 제작진이. 운동하는 척을 했네. 운동하는 척을 하지 맙시다. 희원 캐스터가 아주 그냥 일가를 했어요. 아니,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지금 민수님한테 너무 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쉬었다 가요, 우리. 교관님, 저희도 그 훈련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호랑이가 되고 싶으시군. 네.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더 빨리, 더 빨리! 둘, 둘, 하나, 둘! 누르지 마! 친구 누르지 마! 하나, 둘! 야, 오늘 두 분 너무 귀엽다. 군인 코스프레. 민수 씨, 오늘 정말 훈련을 위해서 사다리 타기로 코스를 정해서 네, 그 나온 코스로 가겠습니다. 무용하려고. 아, 너무 좋죠, 무용하려고. 근데 코스는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사실 귀여운 토끼보다는 약간 좀 무서운 여기.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이에요? 네. 천국의 계단. 계단 코스로 가겠습니다. 와, 별 난이도 4개. 그러니까 오르막이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의미는. 와, 진짜 좋다 여기. 아, 삼나무 진짜 예쁘다 이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삼나무도 좀 돌아보고 하는 거니까. 작당모의 중인 거예요? 아, 뭔가 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하기도 힘들어요. 자, 이제 계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여기 김민수 씨 여기에서 서킷 트레이닝을 하고 올 겁니다. 서킷 트레이닝이요? 네.
네, 첫 번째 게임은 네 참참참입니다. 어 참참참 좋죠. 바로 합니다. 네 참참참. 아!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참참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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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2분이에요? 그렇죠. 자 시작. 하나 이거 맞나요? 무릎 더? 조심하세요. 아, 무릎 안 나가게 조심하라고요? 아, 착해 교관 착해. 어, 근데 저게 지금 20kg의 무게를 안고 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아, 아파. 씨. 아. 좀 힘드신가요? 완전 힘들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운동하는 느낌이 나시나요? 완전 운동하는 느낌 나요. 아니, 와, 뭔가 동작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너무 땡긴데? 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오. 와. 오. 너무 멋있는데요? 아니 이거를 와. 아 여기가 천국의 계단? 신비롭다. 쉿, 뭔가 냈어. 와 이게 이 조끼가 한 20kg 되는데요. 아, 이게 진짜 별로 안 힘든 것 같더니 드디어 좀 이제 힘든 맛을 보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쿼트가 좀 컸어요. 네. 와, 아니 예쁘긴 진짜 예쁜데 힘들긴 진짜 힘들어요. 제발 저 피디님과 작가님이 더 이상 미션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오늘 먹고 얼음! 아, 아까는 제가 장난처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두 분 얼굴만 봐도 진짜 질려요. 뭐요? 말로 하세요. 김민수 씨, 두 번째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던가요? 두 번째 훈련은 사이드 런지이고요. 마찬가지로 게임을 해서 제작진을 이길 시 1분, 지면 2분입니다. 주어지는 게임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요? 지금 술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라면 토마토... 하세요. 예. 토. 마. 토. 마. 토. 마. 근데 이거 똑같은 거 나는 마마라고. 저는 토마라 하세요. 아니, 아니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아니죠. 토, 마, 토. 토죠. 어?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헐! 아 다시 김현우 씨! 아니에요 이거는 제작자도 몰랐어요. 바 나 나 바 나 나 바 나 나 바 나 바 아 저 동작도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 아씨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 20kg의 이 조끼를 입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개 힘들어. 아씨. 반응 20초 추가. 그걸 옆에서 말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교관들이 안 하고 싶다는데. 아 너무 갈증나요 지금. 좀만 더 올라가면 습지 있거든요. 습지 가서 먹으란 얘기예요 지금? 당신도 악마야. 와, 허벅지가 다 풀렸어. 우와, 이쁘긴 진짜 예쁜데? 아니, 저 이거 너무 좋다. 오! 와, 이곳이 바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우령아리 오름의 습지입니다. 약간 안개가 물안개가 껴 있으니까 더 신비롭네요. 그러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약간 좀 이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 나뭇가지에 거기에 뒤에 배경 습지. 습지 잘 구경하셨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잠깐. 네. 이번에는 게임과 벌칙을 제가 좀 정해보면 안 될까요?
네. 옹알이? 아. 옹알? 아. 네. 일단은 이 게임 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좀 웃고 시작해야 돼요. 옹알이? 아. 옹알이? 아. 그게는 과일입니다. 하라봉. 아, 웃음, 아니 표정이 너무 아니, 웃길 것 같은 거예요. 웃음 장벽이 낮네. 이 게임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작! 하나! 하나! 다 같이 사이좋게. 아, 물렁아리 오름에서 하는. 이게야! 들리니! 와, 3시간 동안 저 아이 한 명 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거 쉽지 않은데. 거기다 비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 아. 야, 이건 대박. 저는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든 밑에는 양배추가 좀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 스타일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딱 시래기에 딱 이거 뭐냐 고기 싸가지고 한 입 딱 먹고 소주 한 잔 싹 하고 아 맛있겠다 너무 이상하다 아니 이쪽까지 먼저 걸어와 보라고요 아니 진짜 웃으면 나 5억 오케이 어떻게든 나 어, 네. 이번 편에서는 확실히 이제 제작진들이 달라졌다라는 게 보였고요. 민수 씨도 이제 좀 힘들어하고 좀 지쳐하니까 훨씬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보기 좋아 보였어요. 아주. 또 아름다운 오름과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자연친화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비가 오니까 또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훨씬 좀 몽환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뭐 맑으나 눈이 오나 이 오름은 참 멋집니다. 다음은 또 어떤 오름을 오를지 좀 기대가 되면서 민소 씨가 그동안 살이 좀 더 빠질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손꼽히는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제주에서도 이 온실가스를 줄이면 경제적인 혜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차량 주행거리를 이게 감축하는 그 실적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 최대 10만 원. 이게 사실 이게 10만 원 다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또 자동차의 그 계기판 사진 있죠? 예, 요걸 찍어서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청 끝. 네, 간단하죠? 간단한데요? 네. 그래요. 우리 모두 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좀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